여러분의 애매한 것들을 딱 정해주는 남자, 딱 정답. 딱 정해주는 남자. 제가 시청자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흰색 샷스는 어떻게 입어야 해요?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흰색 셔츠는 어떻게 입어야 되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흰색 셔츠는 흰색 셔츠라던가 흰색 티셔츠, 흰색 맨투맨 이런 거 있잖아요. 흰색 상의류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흰색 그런 이런 반팔 오픈카라 셔츠라던가 아니면 뭐 긴팔 셔츠라던가 아니면 그냥 무지 티셔츠라던가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흰색 셔츠는 뭐다? 스케치북 같은 거요. 백지에 스케치북. 스케치북에 검정색 그린다고 이상해요? 스케치북에 초록색 그린다고 이상합니까? 스케치북에 주황색깔 그린다고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니까 이거는 흰색 컬러의 상의류는 스케치북 같이 진짜 무난한 컬러링을 받는 다 그런 꿀 같은 조합이라 흰색 셔츠 같은 경우에는 바지에다가 그냥 뭐 이런 연청 바지를 입으셔도 되고 블랙진을 입으셔도 예쁘고요. 슬랙스를 입어도 예쁘고 초록색 반바지, 뭐 갈색 반바지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어? 뭐 보라색 반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면은 이게 보라색 반바지를 입으셔도 예쁩니다. 아무튼 이렇게 흰색깔 티셔츠라든가 셔츠는 웬만한 모든 컬러 다 맞는 진짜 그런 꿀 효자 아이템이니까 코디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아우터 빼고 아우터의 경우에는 왜냐면은 제가 아우터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면 아우터는 흰색 그 아우터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과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너라던가 이런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아우터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덜해서 뭐 셔츠라던가 뭐 그런 거 흰 색깔 입으셔도 코디도 쉽고 컬러 매칭도 정말 쉽습니다.